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짜자잔. 네, 드디어 미분 유형별 문제 마지막 문제에 왔네요. 그렇죠? 상당히 길었지, 그렇지? 미분이 길었었는데 요약하자면 이 미분 관련된 거는요, 항상 대수적으로 풀어서 도함수의 부호나 영될대나 부호, 오목볼록 이계도함수의 부호 이런 것들 영될대나 변곡적 이걸로 대수적으로만 풀 수도 있지만 V쌤이 주구장창 강조했던 게 뭐니까 대수적인 풀이도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데 자꾸 이과생이라면요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배웠던 미분하는 건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대수적인 풀이와 그래프의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잡아낼 수만 있다면요 같이 공부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혹자는 선생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반드시 그래프 그려야 되나요? 아니야.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프 안 그리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자꾸 그래도 이과생이면은 짬날 때마다 그래프를 내가 이거 어떻게 먹었을까? 라고 궁금해하고 의아해야 돼. 그 다음에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만큼 슥슥슥 잘 그리는 훈련을요 계속 반복하길 바란다. 그쵸? 자, 마지막 문제 평면 운동에서 가속도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일단 미분 유형 문제는요 정리 마무 매조지 짓도록 할게. 갑시다. 좌표면 유형을 적으면 PS가 TS 위치 X,Y가 다 같아요. 이번엔 XY 요 좌표가 T값으로 다 같죠. X는요 AT제곱 마이너스 A sin T, AT제곱 마이너스 A sin T 이렇게 잡혀있고 다음에 Y좌표는요 T-A cosine T, Y좌표는 T-A cosine T 이렇게 결정돼 있었죠. T가 딱 결정되면은 XY가 잡혀야 되는 A값 때문에 뭐 문제가 되겠네. 뭐 양수 A값 보라고 했으니까 구해줄까? 어떤 조건이야? T가 파이에서 점P의 가속도의 크기가 5. 그렇죠? 가속도의 크기다. 자, 점 T가 파일 때요. T가 파일 때 이때의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요. 이거죠. 그렇죠? 줄였으면 가속도의 크기, T가 파인 순간의 가속도의 크기. 요놈이 얼마래 지금요? 요놈이 지금 네, 5일 때 이때 예, A값 묻고 있습니다. 양수 A값. 갈까요? 솔바기를 일단 뭐 가속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요거 한번 미분합니다. 미분해주면 뭐가 나와요? 속도 벡터가 나오겠죠? 속도 벡터. 미분 시작. T로 미분. EAT. 다음에 마이너스 A 코사인 T. 컴마. 얘는 1 되겠고요. 요 미분하면요. 네. 플러스 A 사인 T. 이렇게 나와요. 그쵸? 한 번 더 미분한다. 왜? 가속도까지 달려가야지.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얘는 EA. 다음에 얘는 플러스 A 사인 T. 하고 얘는요. 상수항 날아가고 얘는요. A 코사인 T. 이렇게 되겠네. 그쵸? 가속도의 크기가 궁금하죠? 크기는 이제 크기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해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에 이거 제곱 EA 더하기 A sin T 완전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되겠네.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가속도다. 가속도요. 얘는 가속도의 크기는요. 크기는 얘는 4A 제곱 나오고요. 다음에 더하기 두 배 앞뒤 거 4A 제곱 sin T, 4A 제곱 sin T 하고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sin T 더하기 A 제곱 cosine T. A 제곱 묶어주면요 사제 코제는 1이니까 A 제곱 되겠네. A 제곱이니까 이렇게 5A 제곱 해주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정답 보라 합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가 T가 파일 때 오래 T가 파일 때 T에다 파이 넣어줄까요? 사인 파이만 사인 파이는요? 쉐레렛! 0이죠. 0이니까 날아가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빰빰 루트 5A 제곱 나와요. 그때 크기가 5라고 했으니까 미지수 A 하나씩 하나 A값 구할 수 있다. 양면 제곱합니다. 5A 제곱은 얼마야? 25고요. A 제곱은 5네요. A는 뿔마 루트 5인데 양수 A니까 얼마다? 빰빰! 예, 루트 5가 정답이 되겠네. 그쵸? 답은 주관식 루트 5 클리어. 자, 다시 한번 언급. 이제 미분 다 끝낸 마당에서 우리 앞서 배웠던 저 문이과 공통과정의 미분 개념하고 개념은 똑같아. 그쵸? 똑같고 미분 초월함수나 또는 분수함수요 또는 합성함수 기타 등등의 미분 잘할 수 있는 걸 잘 익혀놓은 여러 가지 민법을 잘 익혀놓은 상태에서 뭐에 초점을 맞춰라? 예, 그래프요. 그쵸? 그래프. 왜? 미분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어떤 그래프 형태나 개념을 잘 그리기 위함이니까 이걸 단순히 진간표나 미분 통해서 막 부분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요. 그래프에 개요 훈련 많이 했으니까 자꾸 그려보시고 미분과 맞물려가지고서 통째로 융합 완성시켜 나가길 바란다.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